올여름에는 국내에서 좀 휴가를 보내자 이런 캠페인도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죠? 네. 국내에서 좀 시간 보낼 만한 좋은 곳 없을까요? 네, 안 그래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휴가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7, 8월 이렇게 두 달 동안 이 한국관광 백선으로 꼽힌 곳 인근 관광지 입장료를 최고 50%까지 할인해줬는데 50%나요? 몇 군데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. 네. 네,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 네. 올여름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. 네, 그리고 저희가 중계 정말 많이 갔던 곳이에요. 어디예요? 네,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던 순천. 네, 그렇죠. 거기 자연생태공원은 이제 반값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다고 거기 합니다. 진짜 좋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두개 가서 고생을 한 곳이긴 하지만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. 아름답고. 규모도 네. 크고. 또 있어요. 우리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들이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경북 경주의 동궁과 월지는 30%가 할인이 됩니다. 네, 그런데 이 외에도 뭐 교통수단이라던가 숙박 그리고 더 많은 할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summer.visitkorea.or.kr 아이고 잘 외웠다. 영어인데. 쭉쭉쭉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곳에 들어가시면 더 이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휴가 갈 때 이렇게 할인율이 뭐 50%까지 되면 이건 휴가계의 아울렛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네요. 게다가 지금 소개해 주신 몇 군데만 봐도 아이들과 가기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에요. 맞아요. 맞아.